일본 단기선교회에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진 피해를 입은 교회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히츠지노모레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다른 일본의 미나미 교회 지진 피해를 입은 미나미 교회로 가서 찬양 예배로 함께 예배를 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이 더운 여름날 함께하는 교회 벤치에서 청년단 일주일간 저희 스지노무리 교회 그리고 금지 교회인 구마모토 미나미 교회 예배 두 번 섬겨주시고 참 귀한 일주일을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교회에 감사드리고 이런 단기 협동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현지 교회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위한 협동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